미국 유학 후 지독한 성장통을 겪었는데요.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서 동기부여라 그러나 그런 게 잘 안 되고 혼자서 한다는 게 소속감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.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외로워하고 그랬거든요. 그 전부터 계속 검정고시를 졸업하고 방황을 하긴 했어요. 어떻게 해야 되나. 근데 그걸 계속 한 1, 2년 동안 계속 못 찾으니까 그거를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드디어 찾은 그녀의 꿈! 바로 음악이었는데요.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유작이. 얼마 전에 들어오고 얼마 전에 들어오고 해서 모일만 하니까 얘 또 나가야 되고 엄마는 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얘 가는데 왔다가 뭐 혼자 놔둘 순 없으니까 또 좀 있다가 또 왔다가 좀 있다가 또 갔다가 아 그래서 지금 아들하고 저하고 지금 걱정입니다. 이게 밥을 이제 어떻게 밥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. 지금도 아직도 그냥 반 기러기시네요. 반. 맞아요. 반 기러기예요. 반 기러기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항상 그게 이제 그래요. 그 언제쯤이면 우리 넷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모여서 이걸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안 헤어지고 살까 뭐 이런 게 되게 이제 그리워요. 예. 아버지는 고생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 아 미안한데 아까도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요. 라면은 아침에 먹고 그 다음에는 시켜 먹는다 그랬어요. 찔리는 거 없어? 우리 이렇게 놔두고 가면? 아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럼요. 열심히 해야죠. 그러나 덕분에 이들 부부의 금슬은 더욱 좋아졌다? 아내 옆에 꼭 붙어있는 차량씨.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불고기? 네, 불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먹으려고 네,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.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던 편이셨나요? 이전에 많이 저기 청소하고 이런 걸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주방까지 손이 네, 뻗어서 주방에는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기러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. 그게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. 주방에 들어오는 게. 근데 뭐 저도 처음에는 야 남자가 뭐 주방을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.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.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예, 재밌다 그러면 좀 뭐하고 예, 괜찮은 것 같아. 괜찮아요? 네. 왜 계속 하려고? 언제나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. 그러나 그 와이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밥 먹는 것도 좀 허술하고 지금이야 이제 뭐 밥 잘 먹고 그러는데 아내가 없을 땐 제가... 이게 바로 한 끼 식사. 식사 대용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한 잔씩 꼭 챙겨 먹고 나가요. 이거 저기 뭐야 아몬드 음료인데 이게 너희들한테 또 좋대. 먹어. 앞으로 이들 보자. 어찌 지낼지 딱 보인다 포요. 어때? 괜찮아? 아니 맛있어.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정이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드는 듯. 그렇다면 기러기 아빠 생활 과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 횟수로 따지면은 지금 한 6년 이상 돼가고 있어요. 오리지널 기러기는 한 3년 이상 했고요. 이제 반 기러기로 접어드는 게 이제 또 한 3년 되는 것 같고. 아 이러다가 이제 뭐 기러기 이제 면하겠죠. 예 네, 이제 면할 거예요. 진짜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게 언젠가 기대돼요. 진짜 아직 기약은 없지만 하루빨리 그날이 꼭 오길 바란다는 글. 얘들아 밥 먹자. 얼마 후면 떠나는 딸과 아내를 위해 손수 음식을 차린 윤철형 씨. 이제 저기 뭐야 유정인 누나 며칠 있다 가니까 가면은 모르겠다. 이거보다 더 잘 먹을진 모르겠지만 뭐 잘 먹겠니? 뭐?
넷이서 이렇게 간만히 앉아서 먹는 적은 몇 번 안 됐네.